환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저희가 반기별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 시황 부문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.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몹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투자 전략 미국 선진국 부문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또 선정이 되셨는데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유지를 하시는 비결부터 들어본다면 어떨까요? 우선 아무래도 이제 전략 부분이라 함이 대부분 다 이제 전략실 안에 있는 다른 애널리스트와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니어 애널리스트 또 저희 RA 분들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 덕분에 1등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고객분들이 항상 읽어주시는 레포트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진행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시장 네. 아니겠습니까? 미국의 지금 네. 나스닥 지수가 2022년 10월 7일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. 우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역시도 대선이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대선이라는 꼭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주가에 많이 묻어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. 한 번쯤 실적 발표가 기업들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고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나 똑같은 변동성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미국 증시 전체로 보게 되면 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네.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. 한 번쯤 변동성 지수 자체가 더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위로 상승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수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피했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. 빅스 지수가 평균 상단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곧 S&P 500 같은 경우는 대략 5에서 한 7% 정도 조정을 받았던 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로 인한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게 단기 시장에 대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올해의 아무래도 최대 변수는 기준금리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일 텐데 일단 CME 페드워치를 보자면은 9월 기준금리 인하는 뭐 거의 100%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도 9월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한데요. 우선 보셔야 될 지표들은 대부분 다 뭐 물가 지표라든가 실업률,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물가가 떨어지는 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좀 확인을 하셨고 최근에는 미국의 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 눈여겨 보실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될 것 같습니다.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11월이나 12월이 그 가능성이 좀 높게 꼽히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최근에 내신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보자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이러한 시나리오별로 또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. 지금 또 시장의 전망을 보자면 9월에 25bp 정도 인하를 하고 한 12월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는 한 75bp 정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하우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저희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. 근데 기준금리 인하 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25bp를 한번 하고 다음번에도 한 25bp 정도 해서 한 50bp 정도를 올해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. 근데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고 인하가 될 때마다 약간 흔히 얘기하는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.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라는 생각. 일명 흔히 얘기하는 하이 퀄러티 주식들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ROE도 높고 프리캐시플로우 비율, 즉
잉여 현금 흐름 비율도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업종들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. 근데 이 업종들은 대부분 다 올해 상반기 주도주들이기도 합니다. 그냥 다시 주도주가 재복귀한다는 시나리오가 되겠죠. 대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무엇이 바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.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주가만 하락을 했던 게 아니라 PER이라든가 PBR도 같이 굉장히 급락한 종목들,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될 겁니다. 무턱대고 그렇다고 밸류에이션만 낮아지면 안 되겠죠. 올해 뭐 영업이익률의 개선, 이런 수익성의 개선이 수반되는 업종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은행이라든가 얘기하는 약간 소프트웨어 그룹, 기업들 이런 쪽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한국도 소프트웨어 기업은 들어가게 되고 미디어 업종들 이런 쪽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.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쪽들도 한 번쯤 낙폭과대를 회복을 하면서 반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좀 보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어떤 업종군을 봐야 할지 도움의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다소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주에 시장에서 부각됐던 것이 미국의 대선 이슈였잖아요.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좀 못 알랐던 다우라든지 러셀 2000 뭐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.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3분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전통 그 시클리컬들이 되겠죠. 아무래도 이제 산업재라든가 에너지 이런 쪽들이 미국하고 한국에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유효하게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한 번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로 뭐 장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거는 맞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주말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급격하게 부각이 되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. 비슷한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괜찮겠죠? 반대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부각되고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쪽이 누르고 있는 쪽들이 있죠. 예를 들면 친환경 쪽이라든가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자국과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들입니다.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 자체는 이런 쪽,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좀 반대되어 있는 업종을 당연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?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과 수급 쏠림의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조금 모습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원래는 이게 한국 시장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거의 이와 형태로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좀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좀 필요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기업들의 주가는 대부분 다 실적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. 약간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된 주가가 좀 빠지는 과정들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뭐 올해 하반기, 내년 이렇게 봤을 때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이익 추정치의 개선 여부 이런 것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미국과 한국 시장의 동인인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제한적인 시간에 핵심적인 사안들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하나증권의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